안녕하세요. 통영 시민문화회관 대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공연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을 무음모드로 전환하시거나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연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아울러 음식물 섭취 또한 불가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꿈틀꿈틀 통영 청소년 뮤지컬단의 달콤한 녀석들, 극단 푸른 꿈의 내일이 오면, 제1회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지역연합 창작 뮤지컬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제가 큰 사건이라, 예. 아, 이게 또 우발적 살인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있고. 아, 네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와, 나 진짜 개부장 미친 새끼야, 이거 진짜! 어머, 얘! 얘! 아우! 안 돼, 어? 부모님이 안 가르쳐 주셨니? 응, 우리 엄마 아빠 비행기 타고 일하러 갔어. 멀리. 좋겠다, 외국물이라. 나도 비행기. 아, 근데 이게 옷소리다 같은 거 있어. 자, 이거 가져. 난 엄청 많거든. 가지고 싶다며. 슝. 아, 그래. 슝. 근데 아줌마는 혼자 있어? 애들은 몰라도 된다. 아, 잘렸구나. 얘 잘리게 누가 잘리니? 어? 넌 가서 공부나 해. 가, 진짜 꼬미가 있어. 아, 무슨 대로 전세했나? 나 진짜 이쪽 바로. 야, 너 일로 와. 야, 아, 참. 너 일로 와. 누구세요? 나? 내가 왔군. 나는 한국의 루펌 최고의 변호사 인재중인재 박지원, 기억해 박지원. 명석한 눈에 빠른 순발력, 여기에 미모까지. 부장님도 나 없으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하지. 어우, 그럼 다 나가세요, 진짜. 슬픈 앞날은 생각하지 마. 있잖아, 박 변호사. 인재 중 인재 박지원. 누나야,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줌마. 밀린 반값만 세 달째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죄송해요. 이번 달까지. 이번 달까만 쓰면 뭐 하냐고! 밀린 반값은! 죄송해요. 우리 누나한테 뭐라 하지 마요! 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둘 다 쫓겨나고 싶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됐고, 밀린 반값 포함해서 네 달치 이번 주까지 입금해. 그리고 꼬맹이 시끄럽다고 다 난리야! 조용히 좀 시키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너 아줌마한테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저 아줌마가 누나한테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대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아, 네! 알바 공모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아, 이미 구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알바 공모! 아, 구하셨어요? 네. 이번 달 월세라도 내려면 더 일해야 하는데. 민서야, 민서야, 일어나. 어? 무슨 잠을 그렇게 많이 자냐?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어, 아니. 야야야, 우리 동네에 살인사건 난 거 들었어? 헐, 언제? 좀 됐긴 한데 한 세 달 전이었나? 뭐 아무튼 신랑이 벌다가 일어난 발적 살인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찝찝한 거 있지. 찝찝하기는 완전 극혐이지. 어, 소름 끼쳐. 무발적 살인은 뭐든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잖아. 그치, 민서야. 난 너무 무서워. 그치, 무섭지. 3학년 2반 김민서는 지금 즉시 교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3학년 2반 김민서는 지금 즉시 교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엥? 다음 테이 목소리 아니야? 그러게? 너무 잘못했어? 야, 넌 바보냐? 반장이니까 붙는 거지. 아, 에휴, 너도 고생이 많다. 이번엔 또 뭘 시키려나? 나 다녀올게. 오늘 민서 기분 안 좋아 보이네? 따라가 보자. 선생님. 어, 민서야 왔니? 오늘 학부모 청년 수업 말인데 왜 못 했는지 이유를 드릴 수 있을까? 아, 그게... 그래도 우리 반 반장인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학교에 나오시니까! 교도소에 있으세요. 뭐? 교도소? 아빠가 살인으로 들어가셨는데 엄마가 벌금 갚으려고 여기저기 빌리시다가 얼마 전에 사기죄로 들어가셨어요. 뭐? 살인? 사기? 나 참...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가 뭘 어쩌겠어. 교도소 들어가기 전 직장은 뭐지? 들어가시기 전에 직장이요? 학부모님께서 반장인 널 되게 궁금해하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거라도 써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미 마음을 다친 아이에게 부모님 직업을 물으시는 건... 상담쌤, 요즘 학부모는 장난 아니에요. 같은 반 애가 전과자 시위를 날린대. 그것도 반장이라니. 아니, 바른 아이면 된 거죠. 그게 무슨 상황인가요?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애초부터 부모님이 전과자인 거 알았으면 반장도 안 시켰죠. 어우, 짜증나. 선생님, 선생님!
내가 어떤 아이고 어떤 걸 잘했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고 그 환경이 궁금했던 거구나. 이럴 거면 반장도 안 할 걸. 이제 모두 다 알게 되겠지? 우리 엄마 아빠가 전과 자른 걸 말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얘들아, 뭐 하고 있었어? 그냥 뭐... 너네 싸웠어? 수연아, 살인자! 더러워! 이 나쁜 년! 죽어버려! 이 악마 같은... 싸가지! 역겨워! 개 같은 년! 치사해! 더러워! 지옥에 나가! 죽어! 이 더러운 년! 쓰레기! 죽어버려! 살인자! 정연아, 내 이름 부르지 말아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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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는 우리 아빠야. 내가 아니라고.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난 살인자가 아니라고.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 거야? 어디든 있는 이 그림자들 어떻게 억제하는 거냐고. 저리 가. 오지 마. 오지 마. 먹었어? 응, 누나 근데 있잖아. 전과자가 뭐야? 뭐? 아니,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전과자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거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다 먹었으면 얼른 씻어, 얼른. 알았어. 민서야! 아무도 안 계세요? 민서야! 아무도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민서야. 선생님이 잠깐 들어가도 될까? 네. 학교는 왜 그만둔 거야? 애들이 다 알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란걸요. 알아도 상관없어. 선생님은 상관없겠죠. 애들이 더럽고 역겹다고 꺼지려. 어떻게 감정까지 속였냐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거 안 돼요. 소득이 없어서.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거라던데?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일당으로 받는 알바비로는 서류가 나오지도 않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필요한 서류도 마음대로 못 되는데. 친척들은? 외할머니는 살인자의 피가 섞인 자식들은 필요 없으니 찾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나마 고모가 아빠 부탁으로 조금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한 달 되고 두 달 되니까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연락해보자.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반응일 텐데요, 뭘. 선생님이 아는 상담소가 하나 있어. 시간 날 때 한번 찾아가봐. 누나, 나 수건! 그래! 그럼 선생님 이만 갈게.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아, 왜 이제 오냐? 아, 배고파 밥 줘. 아니 언니, 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전과자 자식들을 돌봐주지 않는 거야? 야, 지네 봐, 일하기도 바쁠 텐데 그런 걸 왜 안 해요? 아, 밥 주라고. 그럼 그런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그런 건 없어? 아니 뭐 있지? 그 아동복지법이라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인 거야. 아니 왜? 충분히 보호대상 아동이잖아. 야, 현실적으로 부모가 구속됐다 해서 보호대상 아동이 될 수 없지. 이게 우리나라 법인데. 그놈의 법! 어떻게 쓸모있는 법은 하나도 없어? 야,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어? 밥 줘! 아동복지법? 그런 법 내가 꼭 만들고 만다. 그래, 만들어. 세상 사람들 상담선생님이 법을 만든답니다. 야, 배고프니까 제발 밥 좀 만들어 봐봐. 아, 진짜. 언니, 도와줘. 싫어. 아, 제발 도와줘. 내 제자 얘기란 말이야. 제자 얘기? 응. 아빠는 살인죄, 엄마는 사기죄. 남매 둘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동생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친척들은 다 나올라라 하는가 봐. 그 다시 전화해보라 그래. 전화는 하기 싫은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야, 상담 선생님, 네가 전화해봐. 어? 아무리 그래도 학교에서 온 전화인데 안 받겠어? 그렇지, 해야겠지. 아니 전과자 자식이 뭐? 왜? 아니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고. 왜 부모 잘못으로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도와달란 말인데? 아니 진짜? 진짜 도와줄 거야? 도와줘. 도와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서 담당 선생님 박주연입니다. 전화 잘못 거셨네요. 그러네, 모릅니다. 잠시만요, 민서 할머님.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봐주세요. 누가 민서 할머니야? 난 그 개새끼의 자식들은 영끄는 줄을 됐어. 현재 민서 민준이 생활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호자분께서 증빙서류 한 번만 떼어주시면. 내 새끼 잡아먹은 자식을 내가 왜 도와줘야 해? 안 그래도 마음 약한 우리 미경이 봐서라도 몇 달 키워줬더니. 그런데 뭐? 사기죄? 사람 죽인 것도 모자라 끝까지 피해를 주냔 말이야! 난 동의해줄 생각 없어! 끊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서 담당 선생님 박주연입니다. 네. 현재 민서 민준이 생활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안한데 우리 애들 이름 풀칠하기도 바쁜 상황에 오빠 자식들까지 감당 못하겠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달 월세 달라고 전화가 오니 나도 이제 버겁네요. 방금 들은 말은 못 들은 걸 할 테니 이만 끊겠습니다. 잠시만요, 고모님! 고모님! 어떡하지? 여보세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엄마 봐서라도 몇 달 거둬 키워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늘 너네 선생이 전화 왔더라? 어쩜 넌 인정머리도 없니? 집을 똑 닮아가지고 보호자 서류인지 뭔지 난 못해준다. 너희도 힘들게 살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세상 물정 모르고 덤비면 큰 코 다치는 거야. 다시는 전화오게 하지 말고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왜 그랬어요? 내가 연락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민서야, 선생님이. 왜 선생님 마음대로 그런 거예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그런 거냐고요? 민서야, 일단 진정하고. 제가 정말 미칠 듯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아무도 내 꿈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으니까 내 부모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날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선생님이란 제 꿈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민서야, 너... 근데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전부.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민서야! 민서야! 가르쳐주지도 않아. 아, 그게 그런. 아줌마는 뭔 줄 알지? 그게 뭐야? 제발 알려주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꼬맹이도 부모님이 언제 잃어버리셨다 했지? 한 세 달 정도 됐나? 역시 꼬맹이 너 다음에 또 보자. 아, 네 대장님. 아줌마. 세 달 전 생선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학생, 날 찾으러 왔어요? 그럼 여기가... 일단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네. 오늘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그거 좋은 일이군요. 근데요, 왜 안 물어보세요? 무엇을요? 부모님은 어쩌다 들어가셨나? 친척들은 연락이 되나 뭐 이것저것. 다쳐서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처딱지를 떼어내고 또 떼어내다 보면 흉이 지긴 해도 결국 남겠죠. 하지만 그 흉은 평생 남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멀쩡히 다 나은 줄 착각하게 되죠. 자기 몸의 흉은 지 못하고요. 난 딱지를 떼어내고 싶진 않아요. 잠시라도 상처를 숨길 수 있는 밴드 같은 존재랄까? 다들 그러세요. 네가 무슨 잘못이겠냐, 부모 잘못 만나 그렇다. 우릴 바라보는 비난의 눈초리, 안 들리는 척하지만 들려오는 욕설들. 차라리 우리가 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될까? 나도 우리 아빠처럼 될까? 제일 힘든 점은 뭐예요? 아무리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하는 거예요. 헐, 야 대박. 뭐야? 애들 말이 사실이었네. 본모일 데가 없으니까 성매매하고 다닌다더니 진짜 소름 끼치지 않냐? 아니겠지. 야 정신 차려. 살인자 자식인 것도 감쪽같이 속였는데 이거로 못 쓸 것 같아? 가자. 좋아 이것 봐. 대낮에 낯짝 또 두껍지 너 정말로 뻔뻔해. 수연아, 정은아, 너 진짜야? 돈 때문에 성매매하고 다닌다는 게 진짜야? 도대체 누가 뭘 한다는 거야? 이미 받는 걸.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아빠는 살인, 엄마는 사기, 나는 성매매. 역시 애초부터 아니었어. 너 왜 그랬어? 이건 아니야. 난 너 끝까지 믿었는데 그 부모의 자식 어쩔 수 없는 거야.
생각한 그거 그건 절대 아냐. 정연아, 난 너를 끝까지 믿었어. 항상 너를 걱정했어. 아니 걱정을 왜 해. 범죄자 아니야. 범죄자 아니야. 미안해. 그게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너도 엄마 아빠 딸 들어가고 싶어? 이거 소송감이야, 알아? 뻔뻔하게 우리를 속이고 성매매까지라지란다. 사람을 때리셨나? 정신 차려. 너도 네 아빠처럼 우발적이라고 할래? 그만해. 그냥 가자. 얘들아, 그런 게 아니야. 얘들아! 야, 너 성매매한 거 맞대? 내가 지금 똑같이 맞춰. 불쌍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걔한테 조금 당한 거잖아.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붙여준다고 했으면서 왜 안 붙여? 그게 내일 고모가 붙여주신다. 고모는 무슨? 내가 저 전화 해봤어. 입금 못해준다고. 알아서 하라고. 고모가요? 월세는 꼬박꼬박 준다고 해서 찝찝하고 감수하고 받아줬더니 다른 호수 사람들이 왜 받아줬냐 난리야. 전과자 자식이라더니 딱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만. 됐고 내일 다서 방 빼. 어머머머,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것 좀 봐. 네 부모가 그리 가르치니? 됐고 내일까지 당장 방 빼! 알았어? 아줌마! 아줌마! 이젠 정말로 희망은 없어. 차가운 시선뿐. 친구도 저 멀리 사라져.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아. 난 어쩌면 처음부터 혼자였나. 발버둥 쳐봐도 이렇게 아프면 나 더는 울고 싶지 않아. 발버둥 쳐봐도 이렇게 아프면 나 더는 살 수가 없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에서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곳에서 한 걸음 이렇게 한 걸음 그곳으로 과자의 자식이란 이유로 편견이라는 명목하에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아야 하고 그를 피해 숨어 지내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1998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하면 어떠한 아동도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아동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종과자 자녀들은 보호대상 아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떤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용자 자녀 권리 장전에 대한 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 자료는 전과자 자녀의 자료로서 누나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행한 김모근의 일기 내용입니다. 오늘 누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보다. 난 비행기를 잡을 때 가장 행복하다.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온다고 했다. 오랫동안 못 봐서 너무너무 보고 싶다. 엄마 아빠 누나랑 다 같이 놀이동산에 갈 거다. 누나랑 같이 있어도 무서울 때가 있다. 아빠를 데리러 왔던 무서운 아저씨들은 그날 눈을 쾅쾅쾅 세게 치면서 아빠를 데리러 왔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아빠를 만나러 가고 난 누가 문을 세게 칠 때마다 놀라곤 한다. 얼른 내려와서 또 비행기를 많이 많이 접고 싶다. 아동은 부모의 수감 상태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아버지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 구속을 할 때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공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위의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잊혀진 피해자,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재정과 여러분들의 따뜻한 시선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합창단 학교 대표로 공연한 게 당연한 거였거든? 야, 그 당연한 일이 왜 선발대회로 바뀌었을까? 어이없네. 그러게 말입니다. 오, 벌써 신경전? 이것부터 찍어놓을까? 다들 그만해. 그렇게들 자신 있으면 희귀형으로 승부하면 되잖아. 승부의 가짜지. 이 X
새끼가 지금만 째려본 거 맞냐? 밥 눈깔에 이게 돌았나? 갑자기 와서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뭐? 이 미친 욕은 너만 할 줄 아나 본데? 아니거든? 이 이놈들! 어디서 시끄럽게 싸움질이야! 그만들 못 쳐! 야 이놈들! 내가 그만 하! 했잖여! 아이씨, 뭐야! 이보세요, 어르신! 그냥 조용히 가시던 길 가세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이! 어디서 어른한테! 네가 그럴 사람 했지! 아, 재수가 없을라니까 진짜! 언제 봤다고 막말이세요! 할매! 늙으려면 곱게 늙어요! 짜증나게! 뭐? 이놈들이 입에 걸레를 쳐물었나? 말 뻔세 보소? 뭐? 재수가 없어? 짜증나? 곱게 늙어? 아이, 아이 뭐야! 이놈들! 그 입 함부로 놀린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뭘 봐? 졸기 탱구리? 뭐야 이거? 뭐? 졸기 탱구리? 이게 빙봉! 뭐야 이 차르라! 이 헤헷 육육! 아, 이게 아니잖아. 이 쿠쿠르 빙봉. 아, 갑자기 왜 이래? 인 아슬라말레이쿰. 아, 너무 빨리 된 거야. 아무리 해봐라, 욕이 나오나? 동아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친구는 우리 학교의 댄스 사열 1위. 이 정도면 거의 전문 댄서 수준 아닌가요? 자, 이번에는 누구의 괴롭힘을 알아볼까요? 동아리 대표인. 야, 소중한 사람아, 너 자꾸 내 앞에서 알짱 고릴래? 하, 좀 센스하게. 이거 뭐 미라, 존맛탱구리, 꿀꿀이, 콩구르. 너 왜 그래? 무슨 말이야? 저 뭐, 좀 전에 나한테 뭘 했어? 야, 야. 그니까 이 소중한 사람아, 존맛탱 꿀꿀이라니까. 막갔네 막갔어. 뭐? 마시가? 이 꽃같은 게 있어. 대박 대박, 오늘 제대로 터지겠는데? 저게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래? 그동안 그렇게 센 척하더니 웬 뜬금포? 웃겨. 맨날 욕을 달고 살던 애가 갑자기 욕 대신 이상한 소리를 하니 웃기긴 웃기다. 말도 안돼 아무 말 대잔치 세 번.
그래도 맛있긴 하더라. 맞아. 모든지 맛있긴 한데. 아니 밥으로 누가 아이스크림을 좀. 조용 조용. 얘들아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 트렌날레 피날레 무대에서 댄스 합창 공연을 하겠다는 학교가 너무 많아서 우리 학교에서는 다른 동아리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 에이, 조용 조용. 그래서 말인데 두 팀이 해양 춤은 어떨까? 우린 춤 노래가리잖아. 뮤지컬 한번 안 해볼래? 뮤지컬요? 뮤지컬? 재밌겠다. 저는 저 땡스 같은 애들이랑 같이 못하겠는데요? 야, 우리도 너처럼 꿍깡한 애랑 같은 팀 할 생각 없어. 쟤들 뭐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요즘 유행어인가? 어쨌든 점점 욕하는 것보단 낫긴 하네요. 우리 학교의 댄스 동아리를 소개해 주시려고요. 이 친구는 우리 학교의 댄스 자리 이 정도면 거의 뭐 전문 댄서 수준 아닌가요? 이번에는 누굴 기록하며 나를 노려볼까요? 동아리 대표인... 야! 소중한 사람아! 너 자꾸 내 앞에서 알짱 버릴래? 기분 센서리. 이거 뭐 니나 조바팅구리 꿀꿀이 콩고름! 너 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저 너 좀 전에 나한테 뭐랬어? 야야! 그니까 이 소중한 사람아 존맛해 꿀꿀이라고. 나 끝내 맡았어. 뭐? 마시가? 꽃 같은 게! 대박 대박! 오늘 제대로 터지겠는데? 대박의 줄을 나갔는데 이건 진짠데? 야호! 지금 여기 댄스 동아리랑 합창부 다 모여있는 거 맞지? 여기서 혹시 뮤지컬 동아리 만들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 어차피 댄스든 합창이든 공연 못 나가는 건 매한가지고 선생님이 뮤지컬 배울 기회는 만들어주신다고 했잖아. 뮤지컬 하고 싶은 사람? 제법 되네. 그럼 됐어. 하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릴게. 아 진짜 기분 뿅뿅하네. 네가 뭔데 뮤지컬을 한단 말이야. 야 기분 센지하게. 뮤지컬을 하든 말든 너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여기 와서 낑꽁이야. 쟤들 뭐래니?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는 뮤지컬도 상관없어. 싫은 사람이 나가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주현이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지 않냐? 어차피 뮤지컬 하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다 할 수 있잖아. 영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맞아. 나도 평소에 뮤지컬을 많이 부르는 걸 뮤지컬 팀 꾸려서 공연 나가는 것도 멋질 것 같지 않아? 맞아. 우리가 꿈꾸는 건 멋진 뮤지컬 스타지. 와
마음을 딱 맞췄어? 그러게,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좀 놀라운데? 에이. 선생님도 참, 저희가 원래 마음먹으면 잘하잖아요. 그 마음을 잘 안 먹어서 그렇지? 오랜만에 마음먹어준 너희들을 위해서 귀한 분을 모시고 왔다. 뮤지컬 지도를 해주실 이유진 선생님이시다. 박수! 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일주일에 두 시간씩 뮤지컬 수업을 할 이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이 친구들이 원래는 합창국어 댄스 동아리였는데 뮤지컬에 도전해보겠다네요. 열심히 해서 학교 대표로 무대에 설 공까지 꾸고 있어요. 그럼 공연 한 편 만들어야겠는데요? 공연요? 뮤지컬은 처음인 아이들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애들인데 연기라도 좋겠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때요? 좋아요! 새롭게 탄생한 뮤지컬 팀이지만 열정만큼은 프로머치 않은데요. 야, 너 왜 맨날 여기서 한글과 일장거리냐? 혼잣말이나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야, 말 조심해.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욕했다가 삥뽕하면 큰일 나. 이런 아름다운 말을 쓰는 예쁜 친구를 만나. 야, 그만 좀 할래? 은수랑 정이 둘만으로도 충분하거든. 왜? 영민이 보는 영상 대박 난리로. 걔네 말 엄청 유행인데. 안 그래, 경동아? 그렇지. 뭐가 유행이야? 뭐가 대박나는데? 아 그게요! 야야야야 말하지 마! 왜? 아직 눈치 보냐? 아니 그게... 영민아 우승인데 괜찮아 말해봐. 쟤 그게요, 예전 댄스 동아리랑 합창부 회장 둘 다 원래 엄청 입도 잘하고 사운드 잘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뮤지컬 하지 안 하겠다고 탈퇴해버렸어요. 그런데... 와, 얘 또 시작이다. 영민아 그냥 네가 설명해 드려. 아 왜? 넌 좀 그만 껴들어. 어느 날부턴가 그 쟤들이 갑자기 욕을 못해요. 욕을 안 하는 것 같진 않고 싸움은 여전히 잘하거든요. 욕 대신 띵꽁, 귀염둥이, 코코팡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쓰는데 그걸 제가 찍어서 너튜브에 올린 게 대박이 났어요. 아 그래서 애들이 그런 말을 썼던 거구나. 선생님도 들어보셨어요? 어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귀여운 말이 많이 짓더라고. 그래서 이 학교 애들은 귀엽구나 생각했지. 맞아요. 요즘 욕 안 하는 게 우리 학교 유행이에요. 난 그래서 좋던데. 욕은 듣는 것도 싫지만 하는 것도 싫어. 오, 욕을 못하게 된 아이들이라. 그거 재밌겠는데? 얘들아, 이리 모여봐. 저기 은수야, 왜 뮤지컬 수업에 안 와? 이 깜찍이가, 뭔데 네가 간섭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됐거든? 뮤지컬? 야 너 같은 소중한 애들이나 하는 거야. 그래 정인아 너도 같이 하자. 거기 가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네가 뭐 좀 되는 줄 아나 본데. 기염 떨지 말고 가세요. 난 그냥 너 합창단에 대해 잘하니까 같이 했어 해서. 아 됐다고! 너도 하라고! 야 이 깜찍이들아, 귀염 떨지 말고 그냥 같이 하라고. 맨날 거기 앞에서 기웃대고 있는 거 다 봤거든? 야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냐? 보자 보자 하니까 언제부터 너희 같은 이쁜이들이 우리하고 친했다고 왕증이야! 그러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편한 사이였냐? 이런 뚝딸! 다니 그만! 그만해! 너에게 억지로 하라고 한 사람은 없었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선생님, 쟤들 이상한데요? 왜 저래요? 그러게요, 요즘 쟤들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작가님들이 창작 중이세요.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자리를 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되게 나빠. 어떤 말이 나쁘겠냐? 그... 야, 이 다람쥐 같은 친구야. 다람쥐래. 미소천사 같으니. 여기가 다람쥐? 완전 제대로. 야, 희준이랑 강은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그러게, 맨날 제일 조용히 앉아있더니 어떻게 은수랑 정인 이야기를 뮤지컬로 쓸 생각을 했대? 유진 쌤 덕분이지 뭐. 은수랑 정인이 덕분이기도 하고. 야, 뭐가 우리 덕분이야? 난 이런 거 진짜 별로거든? 끝까지 자존심에 꿍쭈하고 있네. 그거 봐라, 그 이쁜 입에서 욕이 안 나오니 얼마나 좋냐. 아, 할머니 그땐 진짜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좀 용서해주세요. 네? 다시는 아픈 말 같은 거 안 해요. 아, 나쁜 행동도 안 할게요. 아, 그러니까 이상한 말만 안 하게 해주세요. 네. 이 녀석들 아주 제대로 혼쭐이 났구나. 한 번만 더 욕같은 나쁜 말 해봐. 그때는 더 심하게 혼쭐을 내줄 테다. 이거야말로 조회수 난리 나겠는걸? 거거, 니들도 다 조심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알겠냐? 뭐야 갑자기. 은민아, 빨리 방금 찍은 거 좀 봐봐. 어? 찍었는데 왜 없지? 분명히 녹화 버튼 걸 누르고 있었는데. 뭐야, 설마 영상 없는 거 아니지? 뭐야, 너 제대로 안 찍었어? 아, 아닌데, 내가 분명히 찍었는데. 좀 전까지 찍히고 있었는데. 야, 너 그 막 욕해보려고 한 거 맞지? 야, 지는? 야, 너도 욕해보려고 한 거 맞지? 너네 왜 그래? 딱 보면 모르겠냐. 둘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잖아. 또 욕했다고 혼날까 봐 참은 거 맞지? 얘들아,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뮤즈 선생님께서 전해주실 거다. 뮤즈쌤, 우리 뮤지컬 팀 공연 확정이다. 우와! 대본은 잘 만들고 있지? 이제 진짜 열심히 연습해야 돼. 네! 이번엔 기대가 좀 되는데? 최고의 댄스팀과 최고의 합창단이 만든 뮤지컬 팀이니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얘들아, 들었지? 우린 최고의 뮤지컬 팀이야. 실력 제대로 발휘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다만 건져보지 못한 문을 열어줄게. 오랜만에 기체스 볼 그린 책상처럼 숨겨왔던 나의 귀 다른 건 필요 없지. 비축축만 하지 말려도 됐어요. 없지도 분명히 우리 세상이야. 거야. 우리만이 아닌 느낌, 우리만을 위한 조명.